이것으로 대표 커팅을 마치고 원장의 인사에 원장의 개척자로 그 부족함이 없는 대학병원으로의 역할과 이제 신축 중에 있는 병원은 대시 입구 중에 연면적 연구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국민들의 축사하셨습니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늘 개원식을 거행하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은 1971년도 설립자 고 윤독선 박사께서 설립한 한강성심병원 이래 여섯 번째의 한림대학교 의료원의 부속병원으로 개원하며 있는 한림대학교 의료원의 4천 병상의 시대를 여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은 중국권 물류 중심지 화성시 신도시 제1동탄에 위치하며 제2동탄과 더불어 중국권 화성, 수원, 오산, 평택시 등 인구 250여만의 지역병원으로 오늘 개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계 100대 병원 그리고 중국과 또 전 세계의 교두보로서의 그런 병원으로서 성탄 병원을 이렇게 건립하셨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큰 뜻을 가지고 이런 힘든 결정을 하셨는가 하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것도 대개의 병원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건립하고 또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성탄은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좀 떨어져서 수도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 중심에서 떨어진 이곳에 이렇게 세계적인 초현대 이런 훌륭한 병원을 건립해 주신 데 대해서 또 한 번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또 성심병원의 이런 큰 뜻이 잘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대한민국의 그 의료 수준이 어렵지만 그 질과 서비스의 면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떨어지지 않고 세계적인 수준이다 하는 것이 우리 성탄병원에서 그러한 것을 알리는 그런 이정표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동탄성심병원이 개인의 질병을 고쳐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뿐만 아니고 화성시, 특히 동탄신도시 주민 모두의 나이팅게일이 되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큰 역할도 해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혜란 의료원장님과 또 장학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수호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성심병원은 1971년 당시 서울에서 가장 낙후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영등포에서 개원한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의 모태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수한 의료진과 또 합리적인 병영 경영을 통해서 우리나라 병원과 의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특히 한림대 의료원의 의사 출신이신 윤대원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재단과 또 병원계의 하나의 롤 모델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병원계에서는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he U.S. military is very dependent on our host nation colleagues, and I thank you for the hospitality today and the excellent care you provide American service members every day. We cannot do our mission without your help. I am very grateful to you, and I look forward to our future working together. So, Hallam University, Dong Thong Sacred Heart Hospital,
I wish you congratulations on your grand opening. 감사합니다.